사출버릇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녀석의 탈출 경로를 파악,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했다. 네? 그런데 안 나가. 근데 얘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나?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뭐 첫술에 배부르면 배탈이 나는 법. 신참 PD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제보를 향해 달렸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경공계의 소문난 노래꾼. 다른 개들은 그냥 그 늑대 목소리처럼 어우 이렇게 하잖아요. 하이브리션을. 근데 얘는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잘 맞추면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싹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나차리의 창법은 소몰이 창법이라는 거? 연락판까지 뭘? 왜 이래요? 무섭게 엄마 왜 이래? 왜 그래요? 시끄럽겠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웃겨요. 왜냐면 이게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엄마, 난 귀가 아프거든. 저 엄마 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왜 귀가 대고 엄마? 귀 대고 해도 그렇게. 그래, 노래가 좀 너무 서정적이긴 했다. 이제부터는 댄스 타임 나차라. 자, 한 곡 쫙쫙 알지? 쫙쫙. 오빠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아이 참, 나차리 흥도든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는 어머님. 이게 서로 서로 민망한 상황이죠. 섹시 레이디. 샤방샤방. 하루 12시간 눈만 떴다 하면 한국적 뽑고 본다는 녀석이 왜 하필 카메라 앞에서만 이러는지. 자, 결국 우리 신찬 PD까지 나섰는데. 해물과 배근. 내 목이 터져도 좋다. 나차라 노래를 불러다오. 근데 못 들어주겠네요. 아이고, 구경하던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도 PD가 참 안 돼 보였던 모양이다. 하, 난 왠지 잠이 쏟아지네. 나차리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가족들과 신찬 PD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불렀지만 결국 나차리 인상 참 좋아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너무 잘한다. 다시 왔다. 왔어. 이제 왔어? 지금까지는 의욕에 앞서 섣불리 움직인 것이 사실. 자, 이제부터는 제보 동영상부터 꼼꼼히 체크해보는데. 아, 저렇게 되면 정규 방송은 나갈 수가 없죠. 지금 물개라도 된 마냥 기막힌 잠수 정신을 선보이는 이 녀석. 그래, 너로 정했다. 검증된 자료도 있겠다. 더 이상 실패는 없을 터. 자, 수중 촬영용 복장으로 변신. 조심조심 물속으로 향하는데. 됐다, 이제 금순이를 맞을 준비는 완벽하다. 물 만난 고기. 아니 금순이 벌써부터 신이 났는데. 오, 나 화면빨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거침없이 풍덩 수영장을 가로질러 몸부터 푸는 모습. 오, 그래, 출발이 좋다. 물 위에 떠있는 물건은 아주 가볍게 성공. 자, 이제 그럼 남은 것은 제보 영상과 같은 멋진 잠수 실력을 보여줘. 얼른. 목표물을 정하고 다시 한번 멋지게 다이빙! 자, 잠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네. 금순아.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뒤로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녀석. 혹시 물이 눈에 튀었나? 자, 그래서 이번엔 잠수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왜 PD만 따라오냐? 이봐요, 근데 한번 수영 잘해. 배영 할 줄 알아? 배영 뒤집어서 하는 거? 나 그거 가르쳐줘, 그거. 누가 여자 아니랄까봐 잠수보단 남자에도 관심이 쏠렸다. 아유, 금순이의 뜨거운 애정 공세. 아이고, 우리 PD 물만 먹었다. 도통 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물에 잠겨져 있는 거는 잘 못하네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몸이 차져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잘하자. 아, 겨울이라 제 컨디션 발휘를 못했다고? 저 피디 양반 미안한데 오늘 여기까지. 날 따뜻해지면 와요. 수저게 구운 거. 전복도 안 먹고. 전복도 안 먹네. 네, 둘러보고 홍어만 딴 거 맞다. 가족 앞에서 내도 카메라 앞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특히 신찬 피디 앞에서 더 안 한다. 삭힌 홍어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사랑 이리 와.
오직 홍어만 먹었다던 견공도